팝콘 PD. 지난 영상으로 올렸던 마법고 스토리 엔딩 해석 영상 다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을 터치하고 1편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스토리 해석 2편, 이유리와 이유선의 관계, 이유리가 빛마법을 배우길 거부한 이유, 빛학파 선생님인 조인규가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 케빈과 함께 금서의 방 운동을 했던 이유선. 이번 마법고를 통해 처음 등장한 마법고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오렌지빛이 나는 긴 금발에 따은 머리와 하얀 리본 포인트. 분명 처음 본 캐릭터인데 너무 익숙하죠? 네, 이유리와 외적인 모습이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유선을 이유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암살을 당한 이유선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대를 이었는지 의문을 가지시던데, 정확히 말하자면 두릉 같은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로 예를 들면 전주 이 씨, 경주 이 씨 등 본관이 나눠지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선이 직접 자식을 낳아 대를 이은 게 아니더라도 이유선의 형제 또는 친척으로 인해 대가 이어져 이유리까지 오게 된 거죠. 마법고의 개념으로 이유선과 이유리는 같은 진실한 빛의 인도자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밝힌 이유리의 말에 루나빛이 바로 알아듣는 모습이나 빛 학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퀸이 이유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유리의 가문인 진실한 빛의 인도자 가문은 빛 학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명문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현빈이 이유리를 향해 같은 명문 빛 학파 가문이라는 말을 한 걸 보아 조남매와 이유리의 가문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가진 가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명문 빛 가문 이유리는 어째서 조남매와 다른 태도를 취하며 빛 마법을 배우길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빛 학파 인물들의 대사로 알 수 있습니다. 빛은 통솔하고 징벌하는 거야. 허락할 수 없다. 당신들이 감히 빛 마법을 배운다고? 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바람 학파 선생님인 송현우의 프리세를 잡아가러 온 조남매. 주인공 일행의 퇴학 처분을 말 한마디로 취소시킨 장학사 퀸과 그녀를 따르는 건장한 마법사. 길을 막아서고 통행료 10만 룬을 요구한 빛마법 조교 맥스. 빛 학파 중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대부분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리는 이들과 같은 명문 빛 가문입니다. 조혜지가 빛은 통솔하고 징벌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현재 루나디아에서 영향력이 있는 빛 학파들은 모두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리는 빛이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유리의 가치관과 빛 가문의 가치관이 동일하지 않기에 이유리가 빛 마법을 배우길 망설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롭게 금서의 방운동을 펼친 이유선과 빛이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리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둘이 같은 진실한 빛의 인도자 가문이란 걸 보여주죠. 현재의 빛 학파 인물들이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3000년 전 일어난 금서의 방운동에서 케빈의 금서를 숨기고 진실을 알고 있는 이유선을 죽여 권력을 손에 넣은 빛 가문이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쳐왔고 대대로 이어진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 가문 사람들에게는 빛 마법 선생님인 조인규는 상당히 아니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 선생이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가르쳤던 빛 마법을 모두에게 가르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조인규의 말과 행동은 어찌 보면 빛 가문에게는 반역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 마법을 배우러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심판의 다리를 지나야 했던 것도, 10만 룬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던 것도 전부 빛 가문이 빛 마법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란 사람이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빛 마법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애초에 선생님에게 갈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어둠 마법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빛 마법은 거짓을 밝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고 챕터 1 스토리에서 조남매가 처음 등장하는 신에서 조현빈은 이유리를 향해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목소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이어서 마법 생물에 아무런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 했던 조혜지에게도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지키려는 불쌍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의 목소리는 이유선이며 이유선은 숙련된 빛 마법사입니다. 즉 거짓말을 밝혀낸 것이죠. 조남매가 이렇게 겉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말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생각보다 여리고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빛 가문은 엄격하고 강압적이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 것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공을 도와주던 조남매의 모습이나 빛 학파와 어둠 학파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는 조현빈의 대사에서 그들의 따뜻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빛의 인도자 가문인 이유리가 믿었던 빛이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법고 메인 스토리를 모두 해석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서버 문제를 비롯한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마법고지만 스토리는 탄탄하게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